화가를 만나보았거든요. 위에 거는 명절용으로 나온 제품이고 밑에 거는 일반용인데 두 가지 제품 한번 오늘 언박싱 해볼게요. 이건 명절용인데요. 음성농협 유통센터에서 구입하실 수 있어요. 음성장터나 농협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이렇게 고급스러운 상자에 포장이 되었네요. 화가 다치지 않게 안쪽에 충전재도 잘 붙여놨고요. 택배로 받았는데 특별히 상한 거 없이 깨끗하게 잘 다 도착했어요. 포장이 꼼꼼해서 화가 깨지거나 상할 염려가 없는 것 같아요. 일단 외관상으로 만져봤을 때 굉장히 단단하고 상처 난 곳 없고 정말 상품 사과라서 명절용으로 차례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선물용으로 보내기에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. 보시면 상한 거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자랐어요. 크기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. 명절용이라서 사이즈도 굉장히 크게 나왔고 제 손이 큰 편인데도 이렇게 한 주먹 넘는 크기 주먹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크고 상품인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천생연 일반 사과 한번 뜯어볼게요. 일반형도 이렇게 충전재 잘 포장되어 나왔고요. 오, 일반형인데 명절용이랑 큰 차이가 없네요. 다 상한 거 없이 깨끗하고 일반형도 상품 사과예요. 일단 충무공성 사과가 전체적으로 다 품질이 좋은 것 같아요. 일반형도 이 정도면 일반형도 명절에 사용해도 뭐 손색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상품이 좋은 것 같고요. 전부 빨갛게 맛있게 잘 익은 사과로 보내주셨네요. 굉장히 단단해서 칼이 잘 안 들어가요. 안쪽에 보면 꿀이 엄청 많이 박혀있네요. 진짜 꿀사과인 것 같아요. 껍질을 깨끗하게 물에 씻은 상태라서 껍질째 그대로 한번 먹어볼게요. 과육이 단단한 편이고 껍질이 부드러워서 껍질째 먹어도 크게 부담 없이 괜찮은 것 같아요. 맛은 새콤달콤하고 전형적인 부사 맛이 나는 것 같고요. 굉장히 달고 꿀이 박혀있어서 그런지 사과 당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푸석거리는 느낌 없이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.